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미입니다. 제 채널에서 제 취향 반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옷 가격대가 좀 높아요 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비싼 옷 좋긴 좋아, 하지만 그 소비가 다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깔끔 담백한 가성비 제품들을 추려봤는데, 그게 꼭 가격적으로 싼 제품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퀄리티를 고려한 퀄리티 대비 가성비다 라는 제품들을 꾸려봤으니까요. 제가 추천하는 가성비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우선 깔끔 담백한 스타일링 할 가성비 제품들 먼저 추천해볼게요. 깔끔 단정, 회사원 룩으로도 남친 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니트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저는 하프 집업을 선택할 건데요. 하프 집업 니트는 세미 아우터 느낌도 나고 레이어링하기 FW 시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 인템포무드 하프 집업은 니트 짜임 낭낭하게 놔주고 하지만 살에 닿는 느낌이 거슬리지 않아요. 그리고 두께감도 적당한 편이어서 이너로도 세미 아우터형으로도 추천드릴 만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은 셔츠. 봄 가을 시즌 셔츠는 단품으로 활용도도 좋지만 겨울이라고 셔츠 구매 안 하시는 거 레이어링으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다고요. 그래서 요 유니온 블루의 셔츠는 가격 대비 만족감이 괜찮았고 은근 바삭한 터치감이 슬랙스에도 그리고 데님에도 어울려서 제가 잘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패션 입문자님들 혹은 가성비를 추구하시는 분들께 요 셔츠 추천드릴게요. 슬랙스를 가성비 제품으로 추천한다 하면 파츠 제품 추천드리는데요. 투턱에 잡혀서 살짝의 볼륨감은 주고 너무 와이드하지 않아서 깔끔 담백 스타일링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다 벨티드 디테일까지 써서 너의 연출 좋아하시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랑이는 원단감이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적당한 사계절용 슬랙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아이템들을 조합해놓으면 짜잔 요런 코디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깔끔 담백하죠? 제품들마다 컬러는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셀렉해서 조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오늘 너무 튀지도 않으면서 담백하고 클래식한 톤들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조금 무난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런 룩에 조금 불편한 자리다 하면 더비 이런 구두류를 신어주면 좋고요. 아, 나 좀 편하게 데이트 가는 거야 싶으면 스니커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만약 첫 코트를 구매하신다 하면 저는 기본 싱글 코트를 추천드릴 텐데요. 무텐다드 캐시미어 블렌드 싱글 코트는 입문자분들께도 합리적인 가격이고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깔끔 단정하게 격식 차려야 될 자리에도 어울리고 그렇다고 해서 캐주얼한 옷들이랑 안 어울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첫 코트는 블랙 싱글 코트로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앞서 보여드린 룩에 그냥 요 싱글 자켓 걸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블랙 코트를 추천드리는 데는 다양한 컬러감의 옷들과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뭐 하나만 구매하셔야 된다 하지만 블랙이 최고입니다. 싱글 코트가 있다, 나는 조금 더 트렌디한 요즘 스타일 아니면 캐주얼한 무드의 코트를 원한다 하신다면 발막한 코트 추천드릴 텐데요. 라퍼지 스토어에서 다양한 가성비 코트들이 나왔는데요. 3 플랫 포켓이 뽀짝한 요 라퍼지 스토어에 발막한 입문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룩에다 발막한 코트를 걸치잖아요? 사실 이너가 잘 보이진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코트를 맨날 계속 입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컬러 추천을 드리자면 블랙 차콜은 무난한 색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브라운 컬러감의 코트는 브라운 슬랙스나 생지 데님을 자주 입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발막한 코트가 캐주얼용으로도 좋기는 하지만 만약에 나는 살짝의 캐주얼함은 느껴지는데 그래도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이 좋아 하신다면 맥코트 추천드려요. 대충 보면 비슷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뽀짝한 느낌이 들었던 플랫 포켓이 없어지고 로브 스타일을 살짝 열출할 수 있는 허리 스트랩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발막한 코트보다 조금 더 단정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맥코트로 추천드릴게요. 마찬가지로 가장 무난한 건 블랙 컬러겠지만 좀 더 포근한 맛을 즐기고 싶다 하신다면 브라운 컬러도 추천드릴게요. 단정 깔끔한 룩에는 꼭 단정 깔끔한 코트만 입어야 된다? 누누. 조금 더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후드 코트를 추천드릴 텐데요. 물론 더플 코트도 추천드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토글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그런 분들께 좀 더 깔끔하지만 캐주얼한 후드 코트 추천드립니다. 사실 회사원분들께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회사원 어느 정도 이렇게 딱딱하게 입어야 되는 곳에서 후드 코트만 걸쳐는 어차피 회사에서 코트 입을 거 아니잖아요. 아는 오빠야가 후드 코트를 딱 걸쳤는데 차갑게 생긴 이미지를 조금 유화시켜 주더라고요.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캐주얼하지만 클래식한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오래 좀 입을 수 있는 가성비템을 추천해볼 건데요. 클래식하면서 캐주얼한 무드를 풍기는 니트 하나를 추천드린다면 케이블 니트. 특유의 짜임이 귀염뽀짝한 듯 싶으나 뭔가 그 클래식한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입문자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은 블랭크룸의 강연사 코튼 케이블 니트입니다. 울니트 특유의 간지러움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두께감 또한 엄청 두껍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W 옷장에서 빠질 수 없는 건 좀 어두운 색감의 데님. 디미트리 블랙 제품이 가격 대비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할인 가격이 더 좋아서 데리고 왔지. 원단감 자체는 유연한 데님이 아니라 좀 빠빠 탄탄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원단감인데 요게 좀 내 몸에 맞춰서 길들여지는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셀비지 데님이라서 롤업했을 때도 너무 뽀짝해서 깔끔 단정해가지고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FW 핫템 파티그 팬츠. 요놈 진짜 가성비 킹. 질감이 있는 느낌의 원단감을 활용해줘서 궁집자나 저나 오어슬러를 샀는데 이 제품 나왔었으면 사실 안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라도 퍼팅 팬츠 하면
약간 유명한 그 오스로 팬츠를 한번 맛보고 싶다 비싼 거 사기 전에 하면 요거 입문템으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즘 핫템인 치노 팬츠. 무탠다드 바지가 진짜 가성비더라고. 다양한 치노 팬츠들이 나오고 있지만 입문이시라면 가성비로 먼저 시도해보시고 내가 이거 잘 입는다 요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비싼 제품으로 넘어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요 원턱이 잡힌 레귤러 비치노 팬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보여드린 추천템들로 이렇게 코디를 해보면 요런 느낌이 나요. 케이블 니트 단품으로도 입으셔도 되고 앞에서 추천드렸던 셔츠랑 레이어링을 해줘도 이쁜 게 이런 클래식 아이템들이 좋은 게 여기저기 막 섞어놔도 다 어울려. 그리고 오늘 무난한 컬러감 위주로 준비를 했지만 요 블랭크룸에 요 컬러감은 포인트 컬러로 되게 쓰기 좋아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데님 치노 팬츠를 활용하실 때는 좀 캐주얼한 무드를 좀 더 내고 싶다 하신다면 스니커즈를 활용하시고 그래서 살짝의 으름이 살짝의 클래식함이 더 좋다 하신다면 스웨이드 부츠류, 구두류, 척화부츠 요런 거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캐주얼한 코디에 후드코트 얹어주면 굉장히 뽀짝하면서 대학생 새내기들 느낌이 나거든요. 오구 좋겠다 우리 새내기들. 나도 새내기 하고 싶다. 지랄. 요런 룩에다 빽빽 같은 거 들고 지나가면은 누나가 따라갈게. 그거 범죄야. 하지만 후드코트를 입는다고 해서 다 대학생 느낌이 나는 건 아니에요. 척화부츠 같은 거 신어줘가지고 살짝에 좀 으름이 나는 뽀짝함도 뽐내보세요. 내가 그것도 따라가. 요런 면분지 케이블 니트 스타일링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코트도 하나 얹어봤어요. 더플 코트. 근데 좀 더 짧은 버전의 하프 더플 코트. 요 느낌은 제가 상상하는 그 연하남의 코디랄까요? 저런 룩에다가 나중에 좀 더 추워지면 장갑 끼고 막 목도리 둘러주고 이러면 또 내가 따라가지. 사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춥지 않잖아요? 그럴 때 숏코트 입어봐야 돼. 나중에 늙으면 다 길어지고 패딩 입어야 돼. 그리고 요런 룩에도 발막한 맥코트 활용 가능하시니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아이템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옷은 계속 입어봐야 돼.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아우터는 피시테일 파카, 야상 요런 느낌. 나에게 코트는 뭔가 좀 꾸민 느낌이 과하다, 나 좀 편안한 아우터가 필요하다 하신다면 파카류가 좋은데요. 가성비 제품으로 코드그라피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인된 가격도 좋고 후드가 달린 내피가 분리 되는 형식이어서 얇게 활용도 가능하시고 좀 더 추운 때 내피 이렇게 입어가지고 따뜻하게도 활용 가능하시더라고요. 팔 가슴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통으로 나있기 때문에 겹겹이 껴입는데도 문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데님 치노 케이블 니트 이런 룩에다 팍 걸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활동성도 좋으면서 편하기까지. 마지막 가성비 옷장댐 추천은 추리닝. 추리닝 바지를 정말 전투용으로 활용하실 거라면 가성비 제품으로 사라고 추천드려요. 코드그라피에서 두 가지 가성비 추리닝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요 스트링이 있어서 밑단 조임이 있어도 없이도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요 제품은 살짝 더 요즘 감성으로 밑단 조거 형식에 사이드에 턱이 잡혀줘서 벌룬 실루엣을 입을 수 있는 요런 제품이 있었습니다. 두 제품 모두 안에 기모 처리가 되어 있어서 겨울까지도 활용 가능한 전투용 추리닝 팬츠로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요 추리닝 팬츠에다가 앞에 보셨던 가성비 니트들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피시테일 파카 얹어! 그러면 전투용 가성비 코디 끝! 요런 룩으로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 가는 거죠. 잘 보일 필요 없는 친구들 있잖아. 브라일 친구들. 자, 이렇게 해서 가성비로 가을에서 겨울까지 넘어가는 코디 착장들을 좀 추려봤는데요. 최대한 유행을 타지 않을 좀 담백한 제품들로 그리고 퀄리티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가지고 무조건 싼 제품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가성비 제품들로 한번 맛보시고 아, 요게 내 취향이구나 그런 마음에 가격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제 기준 가성비 제품들로 추려서 이쁘게 코디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